아쿠아TV 인시입니다. 오늘은 음성수초 중에서 모스, 이끼죠. 이 이끼를 활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하나는 물미역 모스라고 부르는 꼭 미역처럼 생긴 모스고요. 하나는 미니 삼각 모스라고 하는 작은 삼각형처럼 자라는 모스예요. 이 모스의 요 정도 양은 대략 우리가 수족관에서 소주컵 한 컵이라고 불리는 분량 정도의 양이에요. 이 정도 양이면 사실 뭐 적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적은 양은 아니에요. 지금 보여드리는 이 유목의 크기가 대략 뭐 한 25cm, 두께는 한 6-7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양을 충분히 다 활착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인데요. 활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단순하게 실로 감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. 구입을 하시고 나서 그냥 이대로 덮어서 활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물론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너무 겹쳐서 활착하게 되면 밑에 있는 모스들은 쉽게 죽을 수 있고요. 때문에 좀 누렇게 변하기도 해요. 먼저 활착하기 전에 이렇게 물을 먼저 받아주시고요.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잘라주세요. 뭐 잘게 한 5m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일단 활착하실 때 이렇게 물에다가 잘게 먼저 썰어주시고요. 이렇게 저는 먼저 이렇게 건져내주고요. 얘네를 이렇게 좀 얇게 펴줍니다. 그리고 잘 안 붙으니까 처음에 물을 좀 이렇게 유목에 묻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줄게요. 이렇게 뜰채를 이용하시면 남은 찌꺼기 없이 좀 깔끔하게 아깝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소주컵 한 컵 분량으로 한 25cm에 한 6cm 정도 되는 유목을 전체를 다 덮었어요. 그러면 얘를 이제 실로 감아줄게요. 실로 감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고 그냥 감으시면 되거든요. 감아 주실 때는 뭐 미리수를 정확히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뭐 한 1mm 정도 간격으로 감아 주시면 돼요. 촘촘하게 감는 게 나중에 이 틈새로 나오는 모스들이 더 촘촘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엉성하게 막 5mm, 10mm 이렇게 감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1mm 간격으로 촘촘하게 감으시는 게 나중에 자랄 때 훨씬 더 예뻐요. 풍성하고.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감으실 때 이렇게 좀 1mm 간격으로 좀 촘촘하게 감아주세요. 아, 발 아파. 자. 묶으실 때 이 부분이 너무 막 이렇게 풀어지지 않도록 잘 당겨서 묶어주세요. 자, 됐습니다. 이번에는 이 물미역 모스를 한번 감아 볼게요. 이 물미역 모스는 굳이 안 잘라 주셔도 괜찮으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넓게 좀 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좀 더 넓은 면적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얘는 조금 더 엉성하게 가느다랗게 자라는 게 아니라 뭐 마치 미역처럼 넓게 자라기 때문에 촘촘하게는 감지 않으셔도 돼요. 한 5mm 정도 간격으로만 감아주시면 됩니다. 훨씬 빨리 끝나네요. 끝났습니다. 이렇게 물미역 모스도 활착을 완성을 했습니다. 확실히 물미역 모스가 일반 다른 모스들보다는 좀 활착하기가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요. 이런 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덮어지니까 실이 처음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. 집에서 사용하시는 실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의 색깔은 좀 어두운 색을 하시는 게 좋겠죠. 검은색으로 하면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검은색 실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유목에 모스를 활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럼 얘도 물에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. 자, 저렇게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CRS라는 새우를 왜 키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